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히든 포스라는 게임이고요. 숨은 고양이를 찾는 그런 힐링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이 이렇게 있고 멀리 볼 수 있고요. 고양이랑 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고양이를 딱 누르면 하트 이렇게 해서 여기 0이 되고요. 여기 또 누르면 또 하트. 실이랑 고양이를 찾는 게임이에요. 숨어있는 고양이랑 실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그런 힐링 게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자, 이번에 고양이가 3개 그리고 흑색 그 실이 3개 3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우리 고양이가. 여기 있네. 흑둥이 여기 있네. 자, 잡았어요. 노랭이 여기서 뭐하니? 노랭이 잡고 흰둥이 잡았고요. 아, 실도 여기 하나 있네요. 실도 두 개 더 잡아야 돼요. 저기 있다. 여기 하나 숨어 있네. 여기 하나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여기 0 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뼈뼈병. 오, 집이다. 바로 넌 걸렸네. 그리고 고양이 3마리 실 2개가 필요한데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아하, 실 여기 없어요? 좋아요. 집 위에 있네? 집 여기에 하나? 고양이 2마리가 더 필요해요. 실, 실은 다 찾았다. 한 마리, 두 마리 여기 박스? 노랑이 여기 있었구나. 그럼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어디 갔지? 나무에 있나? 여기 있니? 없는데? 창문! 창문 없어. 그럼 여기 창문? 찾았다 노랭이. 다 찾았네요. 넥스트. 자, 이번 6마리 그리고 실 4개 이제부터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지네요. 좋아요. 노랭이 하나. 또 어디 있을까나? 나머지 고양이 어디 있을까나? 여기도 하나 있는데? 노랭이? 찾았다. 박스 안에 뭐 있나? 아, 실. 박스 안에 실. 그럼 여기는? 없고. 드럼통 안에. 드럼통 안에도 없고. 사다리 위에? 와, 높다. 보호색 띄고 있었어요. 여기. 고양이 씨, 눈사람 옆에 고양이 이러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이 검은 건 바로 찾아지고요. 실 또 있네. 됐다.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야, 고양이는 다 찾았어. 이제 실이 문제다. 실이 더 작아서. 자, 여기 하나. 실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힌트? 힌트도 있네? 아, 돌 근처에 하나 있대. 이렇게 막히면 또 예쁘게 또 힌트를 알려주네요. 돌 근처에 있대.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자, 다 맞췄어요. 넥스트. 우와, 배도 댕기고 등대도 있어요, 등대. 맵 이쁘다, 이번 건. 7마리 실 3개. 예쁘다 그래픽 분위기랑. 만안경 하나. 노랭이 여기도 노랭이. 근데 고양이가 줄무늬가 없네요. 대부분 고양이는 줄무늬인데 줄무늬 고양이가 없는 게 좀 아쉽네. 고양이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자, 실 하나 찾았고요. 실 바로 두 개. 요런 창문 같은데 잘 있더라고. 큐빅 보소. 컵. 자, 여기 창문. 여기 있다, 하나. 지붕에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신발이네. 고양이가 챙겼어. 문은 안 열리고. 여기 실 하나 숨어 있네요. 잡았어.
등대 쪽이 하나 있을 것 같아. 등대 쪽이. 여봐, 여봐, 등대 하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문 쪽이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설마 배에? 누가 우리 고양이를 배에다가 싣고? 고양이 소리 나는데요 여기? 여기 있었네. 아이고, 배 타고 어딜 가? 생선 잡으러 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 두 마리 남았는데 이런 굴뚝 같은 데는 없겠고, 설마 굴뚝이 있진 않겠죠. 어, 여기 소리 난다 고양이. 어, 여기 소리 난다. 여기, 여기 소리 난다. 설마 여기 안에? 오, 다행히 여긴 없네. 고양이 사운드 플레이 해야 돼요. 자, 이번엔 힌트 없이 갈게요. 여기 있다.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아주 얼음집 안에 들어가 있었어 우리 고양이가. 자,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와, 여기 있었네. 자, 다음. 이제 실 6개, 고양이 8개. 펭귄도 있다. 귀엽네요. 펭귄도 있고. 이 와중에 고양이들은 어디 있을까? 노랭이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 아, 요 박스 안에 소리 나는 것 같다. 아니네. 어, 차가 눈에 파묻혔어요. 트렁크 열려. 여기 실 하나 있고. 헤이, 펭귄 봐. 우와, 펭귄 봐. 여기 아주 아지트를 만들었네. 여기 고양이 숨어 있으려나? 아, 여기 하나 숨어 있네요. 많다, 많다. 와, 많다. 여기 또 숨어 있고요. 여기 실. 여기도 실. 여기 고양이 또 있네. 와, 여기 많이 숨어 있네요. 펭귄들 사이사이에. 그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요런 데 하나 숨어 있을 확률 확 높은데. 없네요. 좋아. 다음. 여기 실. 아,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고양이. 잡혔어. 귀엽게 여기 서 있었어. 난간 타고 있었어요. 박스 안에 신. 음? 신발들? 여기 안, 집 안 뒤져봤죠? 여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다. 고양이랑 실이랑. 설마 우물 안에? 어,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지붕이 있었어요. 자, 이제 한 마리 남았네요. 장작더미에도 숨어있나? 아, 여기 있었네. 자, 다 찾았습니다. 맵 한번 전체 한번 싹 보자. 와, 예쁘죠? 예쁘네. 펭귄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좋다, 그죠? 자, 다음 지형으로. 와, 이번엔 무슨 크리스마스 집 같아요. 성탄절 같아. 빨간색 예쁘다. 흰색이야, 빨간색. 15마리. 점점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네요. 어, 차 문도 열려요 이렇게. 차에는 없네요. 일단 차부터 한번 뒤져볼까? 어, 여기 박스.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 추웠어. 여기는 없고. 그리고 박스. 박스 안에 큐빅, 대형 큐빅 들어가 있네. 저 어떻게 빼요? 완전 사이즈가 꽉 맞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 마리.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없네요. 깨알 디테일 우편함에 편지도 들어있어요. 근데 망치는 뭐임? 망치는 뭐야? 박스 없고 트렁크? 차 안? 차 안에 박스? 설마? 없네요. 창문, 창문 없, 창문 없고 여기 하나 숨어있네. 잡혔어요. 어? 모자에도 있을 수 있구나. 모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창피하지? 민망하지? 여기 한 마리 근처로 가야지 잡히네요. 어? 아니네. 아니네. 고양이지 했더니 나무 그 가지네요. 어허. 여기 한 마리. 이것도 아니네. 고양이가 챙겼는데. 와, 아직도 여러 마리나 남았습니다. 회색 고양이. 여기 들어가 있었구나. 걸렸다. 거기서 뭐하니요? 뭐하세요?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야옹하고? 여기서 소리 나는데 여기 어디서 소리 나는데 여기 어딘가 있는데 여기 있네. 걸렸네. 어, 여기 통 안에 하나 한 마리 있을 것 같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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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었네. 여기 여기도 뭔가가 있는데요? 트레일이 있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여기 있었구나. 그렇다면 여기 박스에도? 없어. 야 여기 한 마리 있구요. 여기 고양이는 얼추 많이 찾았네요. 이제 두 마리 남고. 아 벤치 밑에 여기 숨어 있었네. 좋아요. 이제 실만 남았다. 여기 있다. 아, 여기 하나 숨어 있네요. 여기 있다. 와, 이렇게 여기 숨어 있네. 여기에 다 찾았어요. 자, 맵 전체 한번 싹 보고. 아, 정말 집이 많은 지형이 구하기가 힘드네. 야 예쁘다.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보니까 오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싹싹 내리니까 예쁘네요. 좋아요. 넥스트. 펭귄 보석. 와 펭귄 보석. 여기서 10마리? 오히려 집보단 여기가 낫네요. 실 찾았고 고양이 하나 찾았고 고양이 실 고양이 펭귄 떨어. 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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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고양이 실 고양이. 어허 흰색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만 있어. 펭귄이 흰색 검은색이라고. 그러기야. 여기 있다. 고양이는 다 찾았고요. 그럼 이제 실만 남았네. 아 여기 숨어 있다. 찾았어. 다 찾았어요. 넥스트. 13마리 9개. 와 이제 풍선도 있어. 풍선 여기 실 일단 풍선부터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풍선에는 없다.
여기 찾았다. 여기 한 마리. 집이 많구나. 옆 동네도 있구나. 여기 한 마리. 여기? 실 아니고요. 여기도 없고. 여기 한 마리. 여기 안 털었네요. 고양이 실. 아직도 7마리나 남아있는데?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아, 드럼통 실. 아, 여기 하나 있겠다. 있다, 여기 있네. 자, 이제 오히려 실은 더 찾아 다 찾아졌는데 고양이가 문제네요. 박스, 그래 박스. 분명히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있다. 없어요? 아, 여기 실. 실. 와, 여기 실 여기 숨어 있어. 굿. 여기. 찾았다. 여기 찾았다. 아, 여기 숨어 있었네. 마지막 한 마리. 와, 여기 대박. 자, 다음 스테이지로. 오, 이번 6마리밖에 없어요. 맵도 좀 작은 편. 트렁크 한 마리.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두 마리. 자, 모자 세 개. 한 마리. 모자. 여기. 아, 여기 있었네. 나 그냥 한번 클릭해봤는데 여기 숨어 있었네. 응? 여기 고양이 다 찾았다. 실. 실만 하나 찾으면 돼요. 여기 실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네, 여기 같이 있네요. 와, 여기 숨어있어. 클릭도 잘 안돼요. 넥스트. 오, 도시다 드디어. 와, 도시맵 한번 볼까요? 와, 무슨 고글 같네. 고글. 사람 얼굴 같은데요 이렇게? 그죠? 머리, 고글, 수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같이 생겼네. 고양이 15마리. 일단 차부터 뒤집시다. 한 마리. 트럭 뒤에도 열리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실. 실. 고양이. 여기도 있다. 자가. 실. 일단 차는 끝나. 어? 뭐야 이거? 너 뭐하고 있니? 타고 있니? 재밌니? 재밌었어요.
여기실. 자, 이제 여길 다 집을 이제 다 뒤질 차례인데. 아이고, 머리 아프네요. 웬 계집애 눈사람이? 창문에 안 들어가 있을 각인데요? 여기 문명이 있다. 없어? 여기 있네, 창문에도. 여기 있다. 여기도? 편지 한번 열어봐야 돼요? 오 마이 갓. 찾았다.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 고양이랑 실타래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쓰레기통?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지붕이 잘 올라가죠, 고양이들이. 눈사람. 오, 여기 근처에 하나 있을. 눈사람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네. 엄청 크네. 아, 여기 고양이 하나 있다. 거기서 뭐하니 너? 여기? 아, 언제 있었어 여기? 안 보였는데 아까? 껌둥이, 껌냥이. 저 있다. 찾았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와, 와, 보호색 대박. 자, 고글 같은 집.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엔 뭐야? 등대, 배. 일직선으로 쭉 돼 있는 맵이네요. 와, 열 마리나 숨겨놨어요, 여기다. 여기 하나. 배에 불명이 하나 있다, 여기. 실타래 하나. 짠짠 짠짠. 응? 다 없어?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허. 어, 여기 텐트. 여기 뭔가 있다. 100% 있다. 아, 신발이 있다니. 있긴 있네, 신발이. 검은 고양이 찾았다. 그러면 일로 와서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좋아요. 이제 한 번씩 다 훑어봤는데 전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벤치? 아, 여기 하나 있었네. 여기 있다. 여기다 하나.
좋아요. 다음 판 넘어가죠. 와, 여기는 선착장. 배도 있는 마을 같은 분위기. 여기 하나. 없어. 여기 하나. 없어. 없어. 박스가 이번엔 박스가 키플레이어인데요. 없어. 여기 하나 있어. 박스 열어보는 게 일이다 이번 판은. 실 하나 들어있네. 뭐지 미스터리한 음악 소리는. 여기 여기 배 문을 다 안 열어봤군요. 여기 하나 숨어있네. 여기 숨어있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찾았네. 장작의 함정이 여기 있네. 자, 다 깼어요. 넥스트. 와, 이번엔 기차도 있어요. 기차. 짠. 하나.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데 들어갈 확률이 있죠. 있었어. 어딜 거기 숨어 있나? 기차도 움직인다. 뽕뽕. 자, 건물 있겠습니다. 실타래 발견했고요. 탑승자 흰 고양이 발견했네요. 귀엽네요. 여기 한 마리 실. 여기 누렁이. 여기 흰둥이. 여기 회색둥이. 박스가 있네? 박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회둥이. 여기 누렁이. 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숨어 있어. 와.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숨어 있었어? 이렇게 눈, 콩같이 떠가지고? 좋아요. 다음, 넥스트. 에이! 맵 사이즈 보소. 엄청 크네요. 여기 흰색. 실. 웬 당근들이 이렇게 있지?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 봐.
거기 사이 숨어 있었어요. 까꿍 걸렸네 노랭이. 회둥이 여기에 노숭이가 한 번씩 싹 다 훑어봤거든요. 이제 그래 여기 안에 노랭이 숨어 있었네. 여기 배 안에 박스 잡혔다. 여기 혼자 뭐하네. 여기 있다. 옥상에 있었네. 여기 있었네. 다 잡았어요. 넥스트. 세 개의 섬. 자, 마지막 맵이네요. 가운데 흰둥이부터. 일단 이렇게 세 덩이가 있으니까 여기만 먼저 한번 집중적으로. 어이구, 두 마리를 먼저 줘버리시네요. 또 있나 여기? 실도 있고. 와, 여기 또 실 있네. 오, 이 섬이. 오, 여기 또 있고요. 오, 이 섬이 아주 대박 섬인데. 땅값 제일 비싼 섬인가 보다. 노른자 섬이었어. 딱 봐도 사이즈가 제일 크긴 하네요. 하나 둘 셋 네 덩이 중에서 다섯 덩이 중에서 제일 큰 동네였네.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 제일 번화가였어요. 좋아, 여기야. 이 정도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여기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있네. 왼쪽으로 가야겠다. 먼저 여기를 끝내야겠다. 모자 위에 실. 그리고는 없네. 여기 회색 박스. 여기 왜 박스가 있을까? 뭐가 있으니까. 없네. 여기 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여기 뭐가 있는데? 노랭이 잡혔다. 이제 새 녀석만 남았는데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 다리 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이네요. 마지막 집. 없어? 없어. 실. 이거 여기 없어. 좋아요. 그러면 두 녀석이 어디 있는지 행방을 찾으면 되겠다. 야, 아, 여기 실이다. 위에 있는 줄. 지붕에 있을 수 있죠. 지붕에 있을. 여기 있네 진짜. 지붕에. 나는 이제 통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일까? 여기 있네. 다 잡았다. 여기 있다. 다 잡았다. Next. Thank you for playing. 다 끝냈네요.
이렇게 흰색 발바닥이 없는 거는 한두 마리 정도 놓친 거예요. 제가 그냥 일부러 패스했어요. 찾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힐링되고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고양이도 귀엽고 이제 고양이가 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좀 액션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 같아요. 하트만 나오지 말고 뭐 BGM이 갑자기 막 나온다든지 고양이 뭐 한번 팔짝 뛴다든지 아니면 뭐 잡혀가기 싫다고 뭐 좀 찡찡거린다든지 좀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더 퀄리티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잔잔하게 그냥 힐링하게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Hidden Force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바이.